자, 오늘 그 수업 중에 첫 번째 거 볼게요. 먹어봐. 자, with my 엄마와 함께 이란 뜻인데, everything she touched. 뭐뭐뭐뭐뭐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답을 체크해야 될 바로 부분인, 바로 이 turned냐, turning이냐는 동사 아니죠? 그 앞에 보다시피 이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꾸며주는 turned와 turning이란 단어가 꾸며주는 단어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로 everything이란 단어를 이렇게 수식해 줍니다. 그죠? 그냥 그녀가 만진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보다시피 turned라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turn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왜? turn이란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turn의 뜻은요?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turn의 뜻은? 돌다. 어디로 뭐 돌다라는 뜻이 있겠죠? 에? 자, 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는 골드로 돌다라는 거 말이 안 되지? 이게. 그럼 일단 기본적 뜻이 돌다라는 뜻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바뀌다는 뜻도 있어요. 뭐뭐가 뭐뭇이 되다. 우리 이형식 동사로 썼던 뭐뭇이 되다. 이건 둘다 불가능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보다시피 to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턴의 다른 뜻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턴 A, 인투를 쓰셔도 되고 그냥 투를 쓰셔도 되고 B가 있습니다. A를 B로 바꾸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는 everything이라는 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장은 뭐냐면 사실 이겁니다. 그녀가 만약에 만지면 자, 그 뒤에 들어가야 될 모든 것이란 얘가 바로 뭐로 바뀝니까? 골드로 바뀌죠. 이런 문장 형태가 돼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금 문장 안에서 turn to gold란 문장은 자체로는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야? turn A into B나 turn A to B란 형태로만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집어넣으려면 turn은 뭘로 돼야 될까? everything이 우리가 좀 수식해 줘야 되는 이 everything 주어 자리로 간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was turned to gold라는 형태로 바뀌었어야겠죠. 모든 것들은 다 자, 뭘로? gold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쓰였을 때만 우리가 뭐야? 이 everything과 이 뒤인 동사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내용상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건데 그녀가 만졌던 모든 것들은 골드란 형태로 바뀌어짐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turned라는 과거 분사를 쓰셔야 됩니다. turning을 쓰신 분들은 이거를 뭘로 봤어? 우리가 현재 분사는 진행의 뜻이나 능동의 뜻이죠. 근데 모든 것이 골드로 바뀐다고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가능할 것 같지만 무엇이 무엇으로 바뀐다고 할 때는 뒤에 전치사 to를 안 써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능동의 뜻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2번도 사실은 많이들 틀립니다. 2번. 왜냐면 examining이냐 examined냐인데 이게 꾸며줘야 될 주어가 뭡니까? 주어라기보다 명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our body 아닙니까? 아니에요. our body가 아니고 여기에서 꾸며줘야 될 단어는 바로 microchips입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이크로칩스가 중요한 거는 우리의 블러드 플래셔를 뭐 하는 거야? 직접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마이크로칩이라는 얘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익세민이나 행동을 직접 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능동의 뜻인 익세밍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앞에 주어, 이게 지금 꾸며줘야 될 명사가 마이크로칩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는 마이크로칩이 이 행동을 직접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의인화해서 해야 된다고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요. 다음 볼까요? equip란 말이 장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제? 근데 GPS가 장착되어져 있다라는 말로 써야 되니까 과거 분사인 equipped with를 쓰시면 되겠죠. 다음 4번은 이건 틀리면 안 돼. 당연한 거지. 학생들인데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심을 받는 거죠. 네. 그제? 관심을 주는 것은 그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nterested가 됩니다. 자기가 틀린 것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5번 같은 경우는 cold고. 1번, 2번가 중에 방금 설명했던 1, 2번 빼고 3, 4번이 틀린 거 있나? 3번이요. 그럼 설명했습니다, 방금에. 예. 틀리지 마세요. 예.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체크만 바랄게요. wounded, discouraged, 그 다음에 built, pleasing, rewarding입니다. 체크하시고 틀린 것만 뭐라고 말해주세요. 3번부터 8번 축하합니다. 처음이다. 8번이요? 6, 9, 10. 6번, 9번, 10번. 자, 일단 볼게요. 7번. 구멍이냐? 그럼 다 해야 되네. 아, 구멍 왜 그래? 자, 보세요. 밥은요, 팁을 사람들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뭐 할 때? 그들이 발견했을 때인데, 우리가 wound란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wound가? 상처를 입히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wounding이나 wounded는 뒤에 있는 wild animal을 꾸며줘야 하는데, 이 야생동물이 상처를 주는 야생동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나 뭐 다른 적에게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을 발견하다는 말을 쓸 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수동의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현재 분사라는 것은 능동의 뜻과 함께 진행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과, 수동이라는 것은 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완료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겠나? 그거를 잊지 말고 꼭 얘기하도록. 그 다음에, discourage란 말이요. 낙담시키다란 뜻이에요.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지. 앞에 dis 대신에 in만 넣으면 되죠. 이게 encourage, 용기를 붙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수식해야 될 명사가 바로 맨 앞에 있는 주어입니다. 그들은 덜 용기를 남한테 주게 되었느냐, 아, 덜 낙담을 시키게 되었느냐, 낙담을 받았느냐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좀 어색하지만 팀 운영 봤더니 그들이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걸 도울 수 있다는 걸 들었을 때 그들은 좌절한 것은 좌절을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죠. 좌절을 덜 받게 된다는 뜻으로 discouraged라는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자, 8번은요, 우리가 예외 없이 이 head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역동사입니다. 물론 이걸 해석을 가지다라는 그냥 일반 소유의 동사인 일반 동사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요, 나의 집으로 하여금, 자, 헤드를 원마디로 시키는 거죠. 근데 집이 이 짓는다라는 이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거는 누군가에 의하여 집이라는 것은 지어짐을 당해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때는 과거 분사인 built를 쓰셔야 됩니다. 알겠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설령 이 자리에 사역동사가 아니고 지각동사인 so가 들어가도 똑같겠죠. 집이 지울 수는 없어요. 왜? 이 집이 만약에 주어라고 생각하고 이 build라는 행동을 직접 할 수 있을지 없을지만 보시면 됩니다. 집이 지울 수는 없죠. 지어지면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빌딩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please라는 단어, please라는 말은요 원래 뜻은 기쁘게 하답니다. 그래서 I am pleased 하면 나는 기쁨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꾸며줘야 할 단어가 뭡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분사는 형용사야. 그럼 무엇이든 꾸며줘야 될 단어가 있어. 알겠니? 네. 여기서는 앞에 있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경험인데 이 경험이라는 자체가 please를 어떻게 하냐는 거야. please를 받으면 사람이지. 기쁨을 받으면. 남들에게,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경험이란 말을 쓰면 가능하죠. 그럴 때는 pleas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reward란 말은 뭘까? 보상을 주다죠, 주다. reward. reward는 보상을 주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어가 뭘까요? 아니, reward라는 단어가 수식해줘야 될 단어가 뭘까요? 바로, 나의 경험이죠. 예. 나의 경험과 이 reward와의 관계, 나의 경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앞에 나와있는 please처럼, reward를 줄 수 없어요. 그죠? 아니, reward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와야 경험의 무슨 보상을 준다는 뜻은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reward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쓰셔야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네. 자, 뭐냐?
그 수동의 의미라는 것을 과거 분사에 쓰는 경우는 100% 사람일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받는다는 그 조건은, 받는다는 조건은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준다라는 조건은 사람도 가능하고 사물도 가능합니다. 참 우빈이는 참 흥미로워 라는 말은 우빈 is interesting일까 interested일까? 팅. 이때는 팅이 돼야 돼요. 왜? 우빈이가 자기가 무언가에 흥미를 받은 게 아니고 이 우빈이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들에게 흥미를 줘요. 그죠? 근데 참고로 영어에서 interesting이란 말은 진짜. 긍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되게 이상한 놈이다. 참 묘한 놈이다. 이런 뜻이지. 와, 쟤 스페셜하다고 다릅니다. 알겠어요? 예.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도 체크하십시오. 11번 왜 체크해요? 네. 어? 우리 은근슬쩍 단어 읽어. 자, experienced 하고 자, 틀린 거 번호 말해보세요. 11번. 15번. 15번. 또. 13번. 말이 겹쳐요. 몇 번? 13번이래요. 13번. 그 다음에? 14. 14요. 목소리 좋은데요? 자,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저 11번. 어? 12. 12. 11. 다 하다는 얘기인데. 자, 네,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 여러분 지금 체크되어 있는 모든 밑줄 부분에 들어간 거 우리가 다시 설명하지만 분사죠. 분사는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봅시다. experience란 단어의 기본 뜻이 경험하다죠. 그죠? 근데, 뭘 꾸며줄까, 여기서는? 얘가. 동물 트레이너죠. 동물 트레이너입니다. 그럼 experiencing 트레이너도 가능해요. 그럼 experienced 트레이너도 가능해요. 어떤 차일까? 경험이 있는 트레이너. 그 다음에. 그렇지. 하나는 ing는 지금 훈련 중이야.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 그런 트레이너고 experienced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고 완료의 뜻이 경험이 끝난 거니까 숙련공입니다. 숙련된.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헷갈리지 말아야 했던 게 뭐냐면 과거 분사 부분 특히 그런데 과거 분사 부분이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완료의 뜻도 있다라고 수동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플러스 PP인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 쓸 때 그때 갖다 쓰는 거고 완료의 뜻은 have나 has 플러스 pp를 쓸 때 갖다 쓰는 그 pp가 완료의 뜻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 have나 has 빼버리고 비동사 빼버리고 그냥 pp만 갖다 놓으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경험이 많은 그 동물 조련사들이란 말을 쓰려면 당연히 experienced가 돼야겠죠. 이해됩니까? 되나? 자, 그 다음에 13번은요, 우리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쓰이는 이러한 분사를 뭐라 그러죠? 분사 구문이라 그러죠. 분사 구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의 우리가 내용인데, 분사 구문에 주어가 없을 때는 뭐기 때문에? 뒤에 문장에 있는 주어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그 더 시티를 앞에다 써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 더 시티가 주어인데, 둘 다 가능하죠? 뭐냐면, 우리가 그 뒤에는 pp를 쓸 건지 아니면은 ing를 쓸 건지 기본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앞에는 주어가 직접 하면 ing 되어지면 되어지거나 완료가 되면 pp입니다. 자, situate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뜻을 situate랑 같은 뜻이 locate라는 뜻이 있습니다. locate 위치 위치시키다입니다. locate는 오케이? situate도 같은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라는 게 지금 무슨 신이야? 위치시키게? 무언가에 의하여 자연적인 현상인가 의하여 있던 위치되어진다는 말을 쓰겠죠. 또 하나, 위치가 끝난 상태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니잖아요. 이건 뭘로 설명을 해도 ing를 쓰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참고로 해드리고 이때는 situated라는 과거분사가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 다음 14번. 자, 이거는 앞에 있는 여기 부분이 뭡니까? 문장이죠. 보다시피 주어 동사 나머지 그럼 이 뒤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에 여기도 주어가 없는 이유는 뭐야? 앞에 있는 주어인 무엇과? 바로 더 디지즈가 주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카우스라는 단어는 뜻이 뭡니까? 무엇무엇의 원인이 되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이때는 주어가 누구냐면 severe disease니까 아주 심각한 그 질병 그 질병이 수백 명의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지 원인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접 원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causing이라는 무엇이 된다? 타동사가 돼야 되지. 그죠? 그 다음 15번 요거는 아주 그냥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14, 15, 13, 14, 15가 전부 같은 방식입니다. 왜? ing냐 pp냐제. 네. 위치만 다를 뿐이야. 문장 앞에 쓰이는 분사 구문이냐 뒤에 쓰이는 분사 구문이냐야. 그럼 여기 주어는 뭡니까? 그죠? 그럼 그녀가 깨달음을 직접 하는 건지 누군가가 깨달음을 받는 건지. 그럼 그녀가 깨달아야지. 누구 깨달음을 받아. 예, 예. 그제? 또 하나, 그녀가 깨달음을 받는다라면 be realized면은 뒤에 that 이하에 목적 올 수가 없지. 맞나? 네.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이 문장은 뒤에 목적어 존재하기 때문에 타동사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she라는 그녀가 realize, 깨닫다라는 그 행동을 직접 본인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능동의 뜻은 realizing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방송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얘기는 다시 꼭 들으라는 얘기죠. 재준아. 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또 여러분 체크하세요. 아, 또 한 개 틀렸어. 제일 맞아요. 자, 틀린 거 번호. 아, 저 19번이에요. 19번. 또. 아, 20번. 20번 또. 16, 20, 네, 16. 16번. 오케이.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어? 17번이요? 오케이요. 일단 보겠습니다. 누구 일부러 지금 짠 거니?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한 이유가 뭐니? 자, 오케이. 30분 추가하자는 얘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 거 뭐, 갔던 애들이지, 내가 뭐, 그 정도는. 자, 이 문장은요, 더우부터 잘 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도우부터 여기에 맨까지가 보다시피 컴마 컴마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얘를 따로 떼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해서 the castle이 주어, 아, the cattle이 주어, are consider가 동사인 하나의 완전한 문장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완전한 문장 사이에 어떤 다른 문장을 집어넣으려면 방법은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네. 아니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수식의 역할하는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장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나? 네. 선생님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다시피 though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though라는 접속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을 쓸 수 있는데 뒤에가 문제가 있어요. 문장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뒤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도우라는 단어 뒤에 주어랑 동사랑 이렇게 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주어가 안 보이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 저번에 선생님이 한정인데 접속사로 우리가 접속사가 문장에 이렇게 사용이 되면 이 접속사 뒤에 생략이 가능한 게 두 개 있어요. 어떤 경우? 이 문장에 다른 주어와 일치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비동사가 들어가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만 생략 안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이 지금 맞다면, 이 문장이 지금 맞은 형태라면, 옳은 형태라면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주어인 더 캐럴이니까 데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아라는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소유를 하고 있냐, 소유가 되어지냐. 보나마나, 게다가 또한 완벽한 빼도 못 하는 게 by라는 거 있죠, by. 누군가에 의하는 것은 수동 의미가 되어야 되니까. 네. 여긴 과거분사인 owned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이 문장에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요렇게 있는 분사 구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접속사 날리죠. 그런데 의미의 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놔두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접속사가 놔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어가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 더 캐틀과 같으면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만약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 동사가 시제 같으면 동사 원형인 뭘로 바뀌어?
being으로 바뀌겠죠. 예. 우리가 유일하게 생략 가능한 분사는 being이나 한시제 과거는 having been인 경우 생략 가능하죠.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생략이 되겠다고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버리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6번에는 owned by를 쓰셔야 되고, 설령 이걸 못 봤어. 사실 이 문제를 틀리신 분 좀 약간 스스로한테 좀 나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뒤에 by the man이라는 게 나와 있으면 수동의 의미인 걸 보고 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다음! 똑같습니다. 뭐냐면 while이라는 못마는 동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주어 뭐? The many workers. They. 그 다음 동사는 are. 여기 생략돼 있다 보면 그들이 keeping을 하느냐 그들이 keep 되어지느냐요. 그들이 그들의 regular job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이런 직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타동 이건 뭐야 능동 문제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서는 keeping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건 놔둡시다. 그냥 이걸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8번 똑같은 거야. 네. They 여기가 뒤에 있는 거 some teenage girls are가 생략돼 생각하면 쉽지. 그제 19번은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They are not likely to 뭐뭐 할 것 같지 않으니란 말입니다. 그죠? Disturb는 뭘까? 방해하다. Be disturbed는 방해받다. 자, 이 문장 완벽한 문장이죠, 지금. 물론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At the place라는 형태로 이 quiet place가 뒤에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주어 동사 목적은 다 갖춰져 있어야겠죠. 자, 만약 이 문장 뒤에 disturb로 끝났다. 그럼 누구를 방해하는지 나온가요? 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완벽한 문장이라면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뒤에 누구를 지금 방해하는지 나왔나요? 안 나와있죠. 예. 맞나? 그러면 이게 완벽한 문장으로 끝이 나려면 목적어 필요 없어야 돼요. 목적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가 되면? 수동태 문장이 되면 목적어 필요 없어지죠. 해석해보면 그들이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 받지 않을 것 같은 곳이라고 해야겠지. 해석상도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동의 의미를 쓴 be disturbed가 들어가줘야겠죠. 다음과 똑같습니다. treat라는 것은요, 이 여기에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이거 object to는 무엇 무엇에 반대하다는 말로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treating을 직접 하느냐 treat 되어지느냐죠. treat를 하려면 누구를 treat한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겠지. 맞나? 근데 뒤에 뭐가 났어요? like a child는 전치사죠. I처럼이란 말. 그럼 이 문장은 treat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I처럼 대우 받아지는 데 반대한다는 말로 수동의 뜻이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네. 질문 없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지금 요거 지금 PP, PP라고 적어놨어요. 확인하세요. 같이 가봅시다. 22번. 2번 또? 21번이요. 나머지 싹 채워주셔야 될까요? 어? 전부 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쉽진 않아요. 나 위에 거 두 개 틀렸네. 아니, 맨 마지막.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cease란 말은요,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랭귀지는 그것이, 자, 이때, 보세요. 우리가 to speak가 됐든, to be spoken이 됐든, 이걸 뭐라 그래? to 부정사라 그러죠? 예.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굴까요? 랭귀지? 이트죠? 예. 이 이트 가르친 겁니까? 바로 랭귀지입니다. 맞아요. 아주 아주 아주. 네? 내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랭귀지는 여러 개잖아요. 근데 every language를 뭐 취급했어? 맞아. 단수 취급했어. 왜? 단수니까. 예. 단수니까. 알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이트입니다. 바로 랭귀지입니다. 뭐 랭귀지가 말을 할까요? 아니요. 말? 되어줘야 사람들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be spoken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예. 알겠나? 예. 두 번째. 이걸 왜 틀렸냐? 야, 이건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 having seen이 어디 있어, 세상에.
having seen을 썼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다. having seen을 썼다면. 지금 뭐가, 이거 틀릴 게 뭐가 있다고 이걸 틀려?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는 뭐, having not seen이야? 숙제. having pp의 부정은 not having pp일까요? having not pp일까요? not having pp. 당연히 not이 앞에 들어가야지. 네. 그지? 이거는 이것저것 다 맞지 않는데 엄마를 찾을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빈씨. 우빈씨. 이런 걸 엄마를 찾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너 화장실 갈 때도 엄마. 일어났을 때 엄마 그러냐? 그만큼 별거 아닌 거란 얘기죠. 틀릴 걸 틀려라. 자. 자, 마마보이가 아니고. 좀 이상해요. 자. 아무튼 그는 매우 인터레스팅 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서스펜드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서스펜드 뜻이 뭔지. 표면 아니야? 찾아봤어. 그 서피스고. 선생님 쓴 핸 이게 그 노트북. 서스펜드 매달다. 매달다 그렇죠. 서스펜드 매달다는 뜻입니다. 그죠? 단어. 자 그럼 이게 이 단어가 꾸며줘야 할 단어 앞에는 two bags인데 이 두 개의 가방이 사실은요 그의 목으로부터 매달려져 있다라는 뜻이죠. 왜냐면 백이 지가 매달진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 주인공이가 매달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제? 그럼 이 자체가 앞에 있는 2백스를 꾸며주려면 얘는 지금 아까 우리 누군가가 누군지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선봉아 예. are suspended 안 됩니까? 좋은 트라인드 앞에가 is라는 동사 나와있으니 동사 못 쓰지?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용사 형태만 대학 가능한 과거분사 뭐 suspended를 쓰시면 얘가 앞에 꼭 꾸며주는 말로 쓰면 되겠죠. 네. 이해됩니까? 예. 네. SP죠. 응? 말로? SUSP. 내가 뭘 썼어요? 뭐랑 그런 것도 있지 않냐고, 다. 없어요. 뭘 말할까? SUP. 썼어. 야, 초보면 되잖아. A. 찾아보세요. E가 지금. 선생님은 그 S만 뒤에 빼면 되지. 아, E가 아니라 A라는 거. 아, 없다.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 되겠습니까, 고객님?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cover라는 단어가 cover는 뭔가를 덮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뭘 네. 덮는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덮어야 될 대상이 앞에 있는 부츠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엇 덮했다. be covered with잖아. 네.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동사 be를 빼고 그냥 covered라는 과거 문사만 써서 문장을 쓰시면 답이 됐습니다.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이고 예. 이거 꼭 다시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네.